이 정조가 얼마나 이 정치력이 뛰어났는지 예가 있어요. 취임식 날 정말 그 어려움을 듣고 왕이 딱 됐습니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명령을 내리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당시 듣고 있던 신하들의 심장을 폭격해 버립니다. 나는 사도 제자의 아들이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요, 원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 사도 제자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다시피. 하지만 오늘 내가 분명히 할게. 우리 할아버지가 그 사도 제자와 관련된 일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 했어. 나 우리 돌아가신 큰아버지 효장세자 아들로 입적돼서 왕된 거야. 어? 그러니까 너네 내가 왕됐다고 우리 친아빠 사도세자나 살아있는 우리 엄마 혜경궁씨 막 추승시키고 올리려는 행동하면 안 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런 짓 하지 마. 그건 우리 할아버지의 유지와 맞지 않아. 내가 아들이니까 교도는 내가 할 뿐 너희는 하지 마.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신하들은 참 많은 생각을 다각도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그대로 들은 사람도 있겠죠. 할아버지의 유지를 따르느라고 추승작업 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일단 명분은 그렇게 살렸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가만히 있어봐. 아니야, 저거는 행간이 달라. 아, 저건 100% 충성시험하는 거야. 일종의 묘수일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또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뭐 서인 노론 이런 사람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제발 저리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내 귀에는 그 소리밖에 안 돼, 다 안 들리고 이것만 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나는 사도세,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안 되겠다,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 무조건 겸손하라는 뜻인가 보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즉위식 날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정조만 아시겠지만 그 행간과 또다시 느껴지는 의미를 봤을 때 이것을 던진 건 하나의 정치적 묘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정조의 정치적 묘수의 바탕엔 뭐가 있었다? 소통이 있었다. 정적과도 소통했던 정조가 내 자식 같은 백성하고는 어땠겠어요? 엄청난 스킨십을 했겠죠? 재미와 의미 오, TV